Freebird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투데이즈요. 어쿠스틱 기타. 네, 좀 무겁게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산처럼 쌓여 있는 어쿠스틱 기타를 보고 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네, 급 화색 선생님 오늘 들어오시는데 네, 오늘은 삼통이다. 네, 오늘 삼통이죠. 그 첫 번째 시리즈, 네. 길드의 GAD 32 모델, 네. 한번 연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아름답네요. 네. 그 화려한 스펙이죠. 마마로스인데요. 그렇습니다. 마호가니, 솔리드 마호가니, 백핸사이드 판. 그렇죠. 그리고 여기도 마호가니 통맥이에요. 마호가니 통맥에다가 네. 로즈우드,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. 그렇죠. 상당히 머신헤드가 참 멋있게 생겼어요. 네, 그. 이게 보시면은 이 샤프트가 가늘고 좀 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유려하게 빠져 있죠. 굉장히. 네, 굉장히 멋있네요. 네, 멋있게 그 그로버 헤드머신 이렇게 하우징이 안 돼 있는 그런 스펙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가 이제 이 통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이어붙인 자국이 없죠. 이게 참 고급스럽습니다. 뒤에 유광 처리도 반짝반짝 돼 있고요. 예. 이 넥 조인트가 이렇게 널찍하니 돼 있죠. 도브 네, 도브테일인데 이게 되게 저기 큰 도브인데 네, 돼지비 들기 네, 그런 느낌의 도브테일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서울에서 종로에서 모이 많이 주워 먹은 비둘기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런 느낌의 도브테일 피자를 주로 먹죠. 네, 네, 그렇죠. 아, 더럽다 이것도. 그 이말년 시리즈에 네, 보면은 비둘기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비둘기가 되는 비둘기 지옥이라는 그 네. 만화가 있는데 아.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아, 번뜩 있는 상상력과 네. 더러운 재치에 네, 최고입니다. 네, 네. 이 우리 반전이 있죠. 그러니까 투데이스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. 우리 GAD 32 시리즈에는 네. 한번 소리 들려주시죠. 있었습니다. 피시맨 어쿠스틱 매트릭스 VT 언더세들 픽업 시스템이고. 네, 그렇죠. 이렇게 네. 이렇게 봤을 때 어우 날쿠스틱 어우 그러네 이렇게 하고 봤다가 네. 갑자기 여기 뒤에 보다가 째 꼽는 구멍을 발견하고 갑자기 다시 스펙표를 찾아보니까 있네요. 이 안에 이렇게 있죠. 이제 세들 밑에 장착되는 형식 있죠. 네.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군요. 안 네. 보이지. 뭐 네. 지금. 이게 보통 요만큼 보이게 해놨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근데 이거 전혀 안 보입니다. 여기서 발견하기가 힘들었죠? 네.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볼륨이 달려있어서 볼륨 조절하시면은. 오케이. 네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톤이 있죠? 그래서 톤 낮추면. 이런 사운드. 그리고 톤 높이면. 오, 예.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등등 기타에서 이제 너트랑 브릿지 세들도 다 본이고요. 네. 본 재질이고 다 좋고 잘 만든 건 분명한데 가격은 120만 원 후반대네요. 네, 그렇죠. 우리 예전에 그 길드 기타 했을 때 30, 뭐 40, 50, 50 이렇게 했었잖아요. 뭐 근데 같은 이제 라인이겠죠. 네. 그 중에서 뭐 싼 저렴한 버전은 아니고요. 비슷한 네. 버전이었고요. 네. 아하. 근데 뭐 길드의 자랑 학 하드 케이스죠? 야, 하드 케이스를 한번 다. 야, 이 정도만 하드 케이스만 있어도 본전 뽑은 느낌이 네, 확 드는 건 왜일까? 참 그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
고등학생들 즐겨 입는 더플 코트 같은 네, 그런 느낌의 외관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하드쉘 하드 멋있다.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되네요.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고요. 예쁩니다. 그리고 좀 가벼워요. 그렇게 뭐 많이 가볍진 않은데 생긴 것보다는 좀 가볍고요. 뭐 길드라고 여기 딱 써 있고 멋있네요.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어쿠스틱. 뭐 기타 솔로 톤을 좀 들어보죠. 솔로 톤 한번. 찰지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힘이 뭐...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스트로크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요. 스트로크 사운드죠. 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좋은데 네. 개성은 좀 없지 않나. 그냥 뭐 한 이렇게 120 몇만 원씩 하지 않더라도 한 4,50만 원대에서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. 네. 이런 아쉬움? 그렇습니다. 스펙에 비해서 어떤 사운드의 그런 개성 강하고 뭔가 삘이 확 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, 좀 무난하고 그냥 예쁘고 적당하니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비싼 것 같은 건 사실이군요. 네, 이쁜 것도 진짜 뭐 깁슨이나 길드처럼 막 자개가 확 박혀서 이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뻐요. 무난한 네. 네, 정말 무난한 그러니까 느낌이죠. 뭐 이렇게 막 레이스 장식 안 달리고 그냥 수수하게 입은 잘 입은 네, 옷 잘 입은 그러니까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기타의 진가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느낌이 네, 뭐 그런 느낌이 네. 나요. 그게 좀 아쉽네요. 좀 더 드러내는 그런 네, 정책을 펼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같은 동가격대라면 약간 네. 좀 너무 얌전하다는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. 색깔은 네 종류가 있고요. 네. 내추럴, 앤티크 버스트, 앰버 버스트, 아이스티 버스트. 우리는 여기는 내추럴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네요.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바로 그러면 뭐 피크점을 드리도록 할까요? 네, 선생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좀 개성이 없어서 네. 피크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2개만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평균 이상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가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뭐 한 반개 깎고 개성 없어서 깎고 이래서 3개 나온 거죠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의견입니다. 반스 3장 드리도록 하겠고요. 길드는 뭐 역시나 안정적이고 무난한 그런 퀄리티가 아무래도 좀 장점인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떤 좀 이 길드 기타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좀 이렇게 내실을, 찾아보면은 네,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진득하니 묻어나는 그런 내실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멋들어진 하드 케이스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바로 쳐봐갖고 잘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. 한 5년 정도 치면 그것도 액기스가 우러나서 막 피크가 4개가 되고 막 한 6년 치면 4개 반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저기 뭐야 좋은 명기들이 나중에 이제 갖게 되는 하나의 특권이죠. 특권이죠. 네, 5년만 지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네, 지력이 쇠해지는 그런 악기들도 있는 반면에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가면 악기들도 갈수록 있죠. 막 네. 우러나는 악기가 있죠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걸것 같습니다. 이거. 네, 그런 악기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 네. 이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. 아직까지도 뭐 어쿠스틱 시리즈 뭐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. 네. 길드 말고 다른 브랜드의 어쿠스틱도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